잘 됐죠? 네, 저는 13년 차 모델이자 최근에 또 결혼을 하기도 했고 축구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모델 일을 하면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저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 녹여서 좀 건강하게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된 카페입니다. 일단 저희 카페는 우선 다양한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요. 글루텐 프리라든지 비건이라든지 그런 옵션이 있는 메뉴들이 있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같이 오실 수도 있고 코코넛 이용해서 만든 코코넛 브라우니도 있고 시즌널 케이크라고 해서 이제 그때그때 제철 과일로 만드는 그런 케이크들도 있고 아주 좋아하시는 메뉴들이 많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스매그가 이런 카페 인테리어의 그런 완성도를 좀 더 높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저희 카페 디자인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면서 손님들께서도 저희 이제 매장에 왔을 때 이런 세련된 분위기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스매그를 좀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보다 기계치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법이 어려운 오븐들을 여태까지 썼을 때 좀 어려웠었는데 스매그 오븐은 일단 굉장히 편리하고 사용 방법도 되게 쉬워요.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보고 이제 터치만 하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기계치 분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제과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이게 오븐이 좀 나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터치 오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 주방이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그런 소음들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스매그 오븐은 그런 소음 걱정이 전혀 없이 너무너무 조용한 오븐이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춘 그런 오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매장에서 식기를 세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매장도 이렇게 깔끔한 세척을 위해서 고온 세척이 가능한 이 스매그 식세기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 우선 제가 식기 세척기를 사실 처음 사용을 해봐서 오픈 주방이니까 소음이 크지는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또 오픈 주방이니까 그런 소음에 있어서 일단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소음이 적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카페에다 보니까 이런 작은 포크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그런 식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런 포크나 나이프 등 이런 모든 작은 식기들도 한 번에 같이 세척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카페에도 많이 다니다 보면 오픈 주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카페뿐만 아니라 그런 식당 업장에서도 오픈된 주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주방을 갖고 계신 업장에서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븐이나 식기 세척기 모두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편리해서 저 같은 기계치 분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